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OCO의 금전 지원과 제품 지원이 있었으나 영상의 주제 아이템 셀렉에 전혀 터치 안 받았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니멀 룩을 많이 다루다 보니 살짝 지겨움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 제 최애 룩은 바로 시티보이 룩인데요. 프레피 아메리칸 캐주얼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재해석된 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오버한 사이즈의 옷들이 레이어링 되고 막 다 입는 그런 룩이에요. 그래서 되게 호리호리 여리여리 하신 분들께 좀 더 잘 어울리는 룩이지만 꼭 마르신 분들께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션은 자기 취향, 내 만족이니까요. 시티보이 룩은 캐주얼, 프레피, 아웃도어 룩 이런 것들을 다 오버사이징해서 섞어놓은 그런 잡탕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이템들이 오버사이즈인 만큼 부해 보이지 않으려면 각이 서는 옷들보단 좀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실루엣의 옷들이 좀 부해 보이는 걸 막아준다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제가 OCO에서 자유롭게 완성한 시티보이 룩 코디들을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그래서 어떤 조합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시도하기 쉬운 조합일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올해 여러분들께서 발막한 코트를 굉장히 많이들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발막한 코트 조합의 시티보이 룩. 올해 브라운 컬러가 인기가 많았던 만큼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쁜 컬러감을 뽐냈던 후드는 바로 S파이버 제품이었습니다. 기모 처리된 탄탄한 후드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이 로고 플레이가 굉장히 자그마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유행을 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기에 브라운 컬러 바지를 입으셔도 분명 좋겠지만 조금은 색다르게 패션을 즐길 줄 안다는 느낌으로 그레이 코듀로이 팬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팬츠는 제가 이미 추천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와이드하지만 유연한 원단감 때문에 부해 보이지 않게 시티보이 룩을 연출해주더라고요.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발막한 코트를 얹어도 되지만 저는 이 발막한 코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아르스 콘택트 제품인데요. 색감 자체가 굉장히 오묘해요. 제가 또 요즘 계속해서 말하는 그 분해 나는 히긋히긋하는 멜란지 컬러감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시티보이 룩 연출하기에는 롱한 기장감의 발막한 코트보다는 조금 짤막한 기장감의 발막한 코트가 좀 더 귀여운 연출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소재도 울 90 나일론 10으로 굉장히 탄탄한 원단감이었습니다. 여기에 감성한 스푼을 더 이제 얹어주면 시티보이 룩을 완성시켜주려면 이 캡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캡이나 비니도 좋겠지만 저는 갬성은 갬성 코듀로이 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품 또한 아르스 콘택트 제품인데 모자에 챙이 엄청 길게 나오지 않아서 좀 더 귀여운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룩은 제 기준 여러분들께서 제일 시도하기 쉬울 법한 시티보이 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좀 더 개구쟁이 같은 시티보이 룩을 연출해볼 건데요. 제가 이미 스포를 했고 입고 나오기도 해서 많은 분들께서 그 티셔츠 도대체 어디 거예요? 라고 질문들이 많이 달렸던 티셔츠 제품은 바로 아르스 콘택트 제품입니다. 아니, 여러분들께서 할인 쿠폰 없이 구매하실까봐 안 가르쳐드린 거예요. 요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면 100인데 자세히 보시면 니트 짜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께감이 두껍지 않은 니트 조직이기 때문에 흐르는 듯한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 티셔츠는 소장할 만한 티셔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티보이 룩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바지는 바로 요 세터 브랜드의 포턱 바지예요. 포턱. 요 크림즈는 제품 이미지만 봤었을 때는 이거 엄청 커가지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막상 입어보면 선녀? 그러니까 이거 입을만한데? 한 바지예요. 저희 매니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렇게 와박 널널하면서도 핏이 이쁜 바지에다가 또 오버핏 사이즈 티셔츠를 걸쳐주시면 시티보이 룩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왕 스트라이프 티셔츠로 귀염뽀짝을 이렇게 더해줬는데 아우터까지 귀염뽀짝하게 가봅시다, 여러분. 더플코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브루먼의 더플코트입니다. 울이 70% 이상인데다가 안감을 보시면 하스솜으로 누빔 처리까지 해줘서 보온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시티보이 룩에 귀염뽀짝을 더하기 위해서 떡볶이 코트, 요즘 이 떡볶이가 잘 안 보일 듯이 이제 컬러 맞춰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지푸라기스트 느낌의 떡볶이가 조금 귀염뽀짝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골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얇은 티셔츠를 선택한 만큼 추우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도리 연출을 해주시는데 분명 여기 색감 조합에 네이비 목도리도 가능하시고 좀 회색 이런 것도 연출 가능하시겠지만 조금 더 약간 뽀라?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베이지 울백 머플러를 준비해봤어요. 화이트 프로젝트 제품인데 기장감이 엄청 길지 않고 부피감이 엄청 크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편히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티보이 룩의 완성어보다 모자, 캡인데요. 다시 한번 아르스 콘택트 제품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컬러를 네이비로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시티보이 룩을 연출하시고 싶다면 가방까지 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바디백, 크로스백 같은 거를 이렇게 메고 다니시면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제품은 밀로의 투포켓 바디백인데요. 이게 포켓 두 개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보는 기준 되게 심플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가방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룩은 귀염뽀짝도 하지만 좀 더 과감하게 시도하는 시티보이 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룩은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 룩이에요. 꾸안꾸 룩으로 추리닝 셋업이 인기가 많죠. 그 추리닝 셋업으로 연출하는 시티보이 룩입니다. 추리닝 셋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인 추리닝 셋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좀 더 활용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제품은 바로 부르만 제품이었는데요. 정말 아무 디테일 없고 탄탄한 면을 사용한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대놓고 막 부르만 이렇게 써있지 않아서 좋았어요. 여기에 시티보이 룩을 조금 살려주는 게 레이어링 연출이거든요. 그래서 은근 색상 조합이 은근 까다로울 수 있어요. 제가 이 룩을 조금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른 포인트 컬러는 바로 네이비입니다. 그래서 바스틱의 네이비 필드 자켓을 데려왔어요. 아니 키미야, 한겨울에 이 얇은 바람막이를 여러분 가을에 사놓고 가을에만 입지 마시고 겨울에도 입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시티보이 룩에 여러분들의 간절기용 아이템들을 다시 꺼내시면 돼요. 거기에 아까 쓰였던 아르츠 콘택트의 네이비 캡을 다시 한번 씌워줬습니다. 사실 저는 은근 깔맞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라서 신발까지 맞췄는데 이거 그냥 깨알 디테일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우터로는 빅 유니온의 M51 파카로 준비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리버시블 라이너가 들어가 있거든요. 파카 자체를 패딩으로 구매하시면 겨울철에만 사용 가능하시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안감이 분리되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나중에 가을이나 봄에도 다시 꺼내서 안감 빼고 입으실 수 있습니다. 돈 붙는 옷이 최고예요. 그리고 제가 컬러 포인트로 필드 자켓을 레이어링 해줬지만 이 제품은 라이너가 리버시블이다. 이 올리브 색감의 라이너를 뒤집어 보시면 네이비색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여러분은 뭐 레이어링할 네이비 색깔 옷이 없어 하신다면 라이너 자체를 그냥 네이비로 입어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나는 좀 더 감성을 더 얹겠다 하시면 또 바디백을 한번 크로스로 팍 매주시면 되는데요. 밀로 가방이 화이트 컬러 말고 블랙 컬러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룩은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입고 계시기도 하지만 꾸안꾸 시티보이 룩으로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데 따뜻하고 뭔가 멋부린 것 같고 요즘 세대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옷쇼에 도움을 받아 제가 생각하기에 이쁜 시티보이 룩 연출을 해봤는데요. 꼭 이 아이템들이 아니더라도 옷장에 비슷한 아이템들이 있으시다면 활용해서 시티보이 룩 연출을 해보시면 가끔 미니멀 룩이 지인다 할 때 한 번쯤 이렇게 톡톡 입어주시면 센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스타일을 입어보시면 또 뭔가 옷 입는 재미도 있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 옷쇼와 함께 진행한 만큼 그리고 저희 영상을 봐주신 만큼 할인 이벤트가 함께 하는데요. 할인이 이미 들어간 제품에다가 추가적으로 15% 할인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꼭 현명한 소비 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기획전 URL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꼭 할인 받으셔야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께서 옷 고르실 때 즐거움이 있을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